여러분 안녕! 소원이 이루어졌소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고 요청, 마켓 요청을 주셨던 마리엠메이. 드디어 열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구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한테 축하하는 거예요? 둘 다. 기분이 좋소살. 마리엠메이와 함께 제가 욕실에서 쓰는 고급 욕실템들을 공개를 하면서 아시죠? 제가 다 준비했소살.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출발! 구성 가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정말 미팅을 너무 오래 했어. 머리가 다 아플 지경. 가장 공고 요청이 많았던 로즈 히알루로닉 하이드라 워시 오프백 기획 세트. 본품 하나 들어가고요. 30g 하나 들어가고요. 스파츌러 있어야 되잖아요. 스파츌러까지 같이 들어가는 3종 세트 구성. 그리고 본품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품 하나 떠져요! 그러면 지금 트리플 세트잖아요. 메이드를 딱 시켰는데 나 이랬잖아. 뭔지 알지? 됐다. 자, 세 개 일단 가져가시면서 제가 콕 집어서 갖고 온 비건 블랙베리 컴플렉스 크림 에센스입니다. 크림과 에센스의 조화. 밑에가 에센스, 위에가 크림. 흔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고급스럽죠? 제가 이거 책자에서 다 셀렉했어요. 워시 오프 팩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성을 정말 좋은 걸로 뽑으려고. 보이세요? 별표 두 개. 그리고 요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데베논 블랙베리 컴플렉스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성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사 구독자님은 바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관여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서 뭘 드리면 될까. 최근에 비타민C 영상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비타민C보다 강력한 항산화 4배라고 하는 이데베논을 갖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드릴게요. 41,600원이에요 정상가로 따졌을 때. 근데 63% 할인을 해서 저 지금 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2,900원입니다 좀 잘했다고 얘기 좀.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저가 단독 구성으로, 소살이 빽한 구성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혹시나 이 마리엠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한 기초가 있으실까봐 맞춰서 크림을 또 갖고 왔거든요. 이데베논 블랙베리 인텐스 크림이에요. 요게 가격이 24,500원인데 소살 마켓가로 15,900원. 대박이죠. 근데 준비 수량이 여기서부터는 좀 적어요. 여기서 너무 많은 힘을 줘가지고 이것까지 할인을 그렇게 많은 수량을 또 준비를 해주시면 뭐라 그랬냐면 거의 망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담으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약산성 젤 클렌저인데요. 포도 성분이 들어가요. 젤 클렌저 워낙 좋아해서 사실은 이 구성을 여기다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겨울 시즌을 가는 거니까 바르는 걸로 쫙 맞춰드리고, 클렌저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뭘 더 선택해야 될까? 이러다가 이제 다 구매하시지 않을까? 다 남을 것 같은데? 너무 싸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글루타치온, 트라멕사믹산이라고 하는 기미, 잡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계절에 참 많으세요. 여름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아이크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걸 써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요거를 샀어요. 30ml짜리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미니어처 진짜 귀엽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 퀴즈 맞춰주시고 댓글 올려주시면 5분 추첨해서 하나씩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구매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 올려주시면 2명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이 납니다. 제가 오늘 백화점에서 사온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욕실에서 쓰는 고급 템이에요. 요거를 댓글로 구매 인증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초여름쯤에 올렸었나요? 이 영상 올리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장본인.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물어요. 뭘 발라야 소살님 피부처럼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바르는 거는 누구나 두 개, 세 개 바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를 하는 건 클렌징 세안밖에 안 하세요. 이 클레이팩을 쓰시면 피부의 속수분을 잡아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분, 속탄력을 잡아주는 수분감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원래 마리엠메이가 국내에서 거의 판매를 안 했었어요. 미국에서만 판매를 주로 하고 해외에서만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아름아름 이 제품을 알기 시작해서 소살이 또 빵 터뜨렸잖아. 초콜릿 무스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원물 그대로 그 자체, 재료를 아끼지 않아요. 다마스크 장미 꽃수에다가 프랑스 장미 잎이 이렇게 들어가요. 얘 하고 있잖아요. 향이, 향도 알리존 프리예요. EWG 전성분 그린 등급에다가 고급 클레이팩 딱 그 느낌. 뭐 클레이팩 하면 대부분 각질, 모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세안하고 나서 얘만 해주잖아요. 속이 그냥
탄력이 그냥. 근데 나 요즘에 손에도 안다. 왜냐면 손도 진짜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하고 나서 손 등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시멘트같이 거칠거칠할 때는 직방이죠. 기초를 바르면 쑥쑥 들어간다는 거죠? 장난 아니지. 얘 하고 나서 크림 에센스 정도 바르고 토너 크림 바르잖아요? 피부 난리나요? 피부 진짜 좋아요. 진짜 화사해지는 느낌. 화학적이거나 물질적으로 각질 제거 성분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클레이가 들어가잖아. 벤토나이트랑. 그래서 얹어놓는 것만으로도 각질 제거가 되죠. 그리고 씻어내면서 각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발림성, 크림같이 발리죠. 마르지 않고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굴곡 정말 잘 발리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 어떤 느낌인지 느껴져요? 이런 느낌. 두껍게 바르면 수분 밀폐력이 더 높아져요. 너무 분들이 진짜 많이 댓글 다시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공고해달라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거 아는 분이 많았어요. 유명해져. 유명해지지 마. 유명해져. 유명해지지 마. 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토이스토리에 포키라는 캐릭터였거든요. 지금 너무 포키 같았어요. 참 신기한 게 바르면서 안 발라요. 10분이 지나도 안 발라요. 여름에는 한 15분 정도 두시면 되고 겨울 시즌에는 10분 두셔도 충분해요. 코로는 숨을 쉬니까 코에는 좀 듬뿍 코봉이 같아요. 겨울에 히터 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가 멀게져 있다고. 만성 홍조인. 집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관리가 기기 관리, 마스크팩, 클레이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히알루론산 들어가죠. 판테놀, 세라마이드까지 들어가거든요. 걷어내준 거죠. 각질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노폐물도 싹 걷어내고 피지까지 흡착되기 때문에 진짜 피부가 깨끗해져요. 깨끗한데 부드러워지는 깨끗함 알아요? 겨울이 부드러워지게. 찰랑찰랑이 아니라 자박자박이에요. 씻고 나면 항상 그 건조함 때문에 빨리 뭐라도 발라야지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하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유 있게. 그리고 나서 블랙베리 컴플렉스 크림 에센스 요걸 발라주면 게임 끝나죠. 흔들면 에센스와 크림이 이렇게 섞이죠. 에센스 크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 딱 좋은.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 다음 거 더 잘 먹죠. 이렇게 두 단계만 하셔도 정말 수분, 유수분 밸런스 딱 맞아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꼭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픽했던 제품. 궁합이 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데베노. 이데베노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에요. 제형이 무겁지 않아요. 크림 에센스가 한번 먹여졌기 때문에 흡수를 조금 식혀주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이데베논이 좀 세잖아요. 근데 얘는 세지 않게 자극 덜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단계로 바르시면 이 시즌 딱 끝내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크림까지 쫀득거리는 느낌 보세요. 너 듣고 있어? 이 느낌이에요. 달라붙었다. 완전 착 달라붙었어요. 이게 참 유물인 게 얘를 쓰고 나서 기초를 바르는 거, 얘를 안 쓰고 나서 기초를 바르는 게 천지 차이더라고요. 구독자님들 댓글에 뭐라 했냐면 소살림이 쓰는 비타민C도 사고 크림도 사고 다 샀는데 왜 나는 건조한 건가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덧대는 거 말고 클렌징은 뭐 쓰시냐, 그리고 이런 팩을 혹시 쓰시냐. 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들어차 있어야 아무리 좋은 뭐 이런 거 발라도 들어가는데 얼굴 자체 너무 건조하고 푸석하고 수분감이 아예 없으면 들어가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중물을 한번 덧대주는 느낌이 이 제품인 거예요. 처음에 3일 연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수분감이 차오르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고, 그러다 격일이 되고, 그러다가 한 4일, 5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욕실에 늘 두고 쓰는 제품이 마리앤메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바디 제품 많이 쓴단 말이에요. 바디 로션 추천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때는 또 무향이 좋아서 무향만 막 썼어요. 최근에 완전 또 향에 꽂혀버려가지고 성분도 좋은 제품을 찾았거든요. 멜린앤게츠라는 브랜드인데 해외 여행 갔다가 어메니티로 알게 됐어요. 한국으로 바로 주문. 자연주의 친환경 클린 뷰티, 미국에선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욕실 힐링템이에요 오늘. 원래 이런 클린 뷰티는 바디크림이 거의 대부분 발림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얘져가지고 두드려서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름이 럼바디거든요. 럼, 그 술 있잖아요. 근데 술이라고 하니까 또 술독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죠? 전혀 안 그렇고 처음에는 자두 베르마못 향이 막 나고 묵직하게 그 우디 향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미한 우유 향이 나거든요. 진짜 고급스러운 바디워시, 바디로션으로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4만원? 59,000원. 두 개가 9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넣어드릴 거예요. 제가 쓰는 향이라서 저랑 커플입니다. 헤어. 정전기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니까 헤어 에센스인데요. 오래 쓴 제품이에요. 우리 둘이 너무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 요게 34,000원이에요 정가가. 르네위테르 카리떼 뉴트리 시어버터 헤어 에센스인데 딱 느낌 드시죠? 시어버터 하니까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진짜 산뜻해요. 제가 볼륨이나 이제 헤어 고정 픽스 이거에 완전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서 헤어 에센스를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해요. 트리트먼트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고 헤어팩 정도 해주는데 밀크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이렇게 떡지지 않을까? 진짜 산뜻해. 뭉치지가 않아요. 치밀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치약이잖아. 프랑스 여행 갔다 오면 사왔던 치약인데 제가 올영 제품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이거 공고문의도 좀 들어왔어요. 공고문의 진짜 사고 싶어요 이거. 가격이 좀 나가서 얘도 하나에 15,900원이 정가예요. 그 전에는 치약을 쓸 때 이렇게 왜 입냄새 제거해주고 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많이 찾았고 화이트닝 같은 경우는 좀 마모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라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닝 치약이고 분명히 구취 제거의 효과들 보는 건데 사용감이 진짜 고급이에요. 아 명품 치약은 이런 거구나. 괜히 치약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그린티 스위트 민트 에센스 같죠? 그린티 향도 나고 상큼하면서 스윗한 민트 향의 새 걸로 제가 직접 샀답니다. 이 제품도 정말 오래 쓴 제품. 보나주르의 유기농 티트리 오일이에요. 유기농 100% 원액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제품류 얘기할 때 함량도 중요하지만 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얘는 그냥 100% 원액이에요. 커피로 따지면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쓰시냐면 면봉에 콕콕 찍어서 트러블 날 때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세안할 때 한두 방. 아 물에다가 담고? 네 너무 좋아요. 티트리가 좋은 게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왜 모낭충? 아니 나 언제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그거 모낭염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오일이고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원액이라서 향이 진하다 못해 약간 석유향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샤워할 때 목욕탕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완전 추천. 몸에도 이제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때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최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터피네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가죠.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티트리 오일 안에는 터피네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쓰시는 건데 그게 40% 이상 들어간 걸 찾기가 힘들어요. 이 보나주르 브랜드가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저는 오일류 진짜 좋은 것 같고 천연 화장품류로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드리는 저의 선물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거라서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하여 보물상자 2탄을 마리에메이로 열어드리면서 만족을 못하실 구성임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한 통당 2만원대 후반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쓰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제가 농담으로 유명해지지 마! 막 이랬는데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피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미 꽃수에다가 3탄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승에 앉아서.